역사상 최초로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했다. 3,302! 그날이 왔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3,300입니다, 여러분. 1, 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3,000이 올 거라는 얘기를, 3,000은 꿈 같은 숫자였어. 2,000에서, 뭐, 박스피라는 분도 2,200, 2,600 절대 못 넘는다 그랬는데, 3,300이에요. 믿기지 않는 숫자인데, 이게 느낌이 잘 없는 건, 일단, 좀 이상하게 너무 찌글찌글 오르죠? 화끈하게 오르지, 이게 좀, 이렇게 오르단 말이야. 너무 좀 찌글찌글 오르는 감이 없잖아 있어. 아, 좀 이렇게 좀 화끈하게 쓰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뭐 오르고 학교도 안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찌글찌글 오르는 감이 좀 있다는 것과, 게다가 형들과 내가 많이 산 우리 삼성전자가 이 진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게 채권이냐, 이게 주식이냐,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게 내가 예금에 들은 것도 아니고 정기예금도 아니고, 이게 무슨 남들은 3,300이라는 운동, 요즘 뭐 카카오 뭐 하루에 몇 퍼센트가 움직이는데 세상에 이놈의 주식은 뭐 이거 안 봐도 돼. 맨날 그 가격이야. 맨날 안 봐도 되는 뭐 이런 지리함을 넘어서 완전히 횡보를 하고 있고, 게다가 삼성전자만 이러는 게 아니라 시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 자체가 그냥 횡보죠. 게다가 요즘에 가서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후에 1위 요즘에. 아, 그죠? 주식방송 뭐 찍으러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기회가 있었는데. 카카오냐 삼전이냐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역시 그래도 반도체의 뭐 미래, 뭐 커다란 무슨 뭐 대전환, 반도체 그레이트 사이클, 뭐 빅 사이클 이러면서 삼전을 택했다가 0.7%. 아까 전에 보셨지만 그 요거 0.7%고 카카오는 2배 100%. 근데 문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삼전을 택했죠. 500만 삼전 개인주주 환영합니다. 형들과 제 얘기죠.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저 최고가 올릴 때 코스피 시총 증가의 40%가 카카오, 네이버 두 종목입니다. 얘네들이 다 올렸어요. 시총이 50조 늘었는데 두 종목 합계가 24조야. 뭐 거의 50% 올렸어요. 물론 시총이 가장 큰 종목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게다가 6개 종목으로 늘리면 코스피 시총 증가분의 77%. 삼전도 꽤 늘었어요. 왜냐? 1%밖에 안 늘었지만 얘는 500조짜리이기 때문에, 500조짜리 1%만 늘어도 4조입니다.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 뭐 LG생건, 기아 뭐 이런 데가 대부분 6월에 시총의 증가를 다 차지했고, 나머지는 시총 증가가 별로 없었다는 거고. 그럼 이거 전체 시총이니까 시가총이 너무 큰 거에 편중되지 않냐. 업종으로 따져봐라. 이달 6월 3,300을 넘을 동안 오른 업종은, 코스피 지수 대비 뛰어넘어서 오른 업종은 9개. 소프트웨어, IT 가전, 자동차 부품, 건설, 뭐 에너지 이런 데고, 그럼 나머지 18개 업종은 부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냐 18이냐 사이에서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18개 들어갔으면 뭐 부진이라고 할 수 있고, 심지어 그래 시장 대비 못 오른 거는 좋아, 조금 오르면 되지 않냐, 그것도 좀 힘든 게 6월 하락 종목이 40%. 찍기를 잘해야 돼. 60%는 올랐는데, 역대 최고가인데, 문제는 그 내가 찍은 40%는 심지어 빠졌어요. 아, 이게 좀 쉽지 않다는 거고. 물론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하여튼 뭐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고. 하지만 코스피가 놀라운 기세인 건 확실한 게, 생각을 해보면 2021년의 코스피는 역사적인 3000시대를 당연히 열었고요. 현재 8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게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너무 지겹다고, 넌 또 왜 똑같은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최고치를 깬 게 상반기에만 14번 깼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뾰족이 14번이란 거죠. 찌글찌글하게 올라서 그렇지. 너무 이 찌글찌글 올라서 그렇지. 하여튼 이 잔물결이 14번이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상반기에 그래도 재테크 1위 15%가 올랐다. 굉장히 좋은 거. 요즘 장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장이 너무 좋은데 가서 얘기를 하면은 다 뭐 별 반응이 없어. 요즘 장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살 게 너무 많고 살면 다 오르지 않습니까? 이러면 딱이 맞을 분위기긴 하지만, 상반기에 코스피가 무려 15% 올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S&P 14%밖에 안 올랐어요. 나스닥도 11% 올랐는데 무려 킹스피가 15% 올랐고, 이 와중에 무려 개인들은 50조를 샀어요. 외국인이나 기관은 팔고, 물론 삼전이어서 그렇지, 많은 게 삼전이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많이 샀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참 그런 게, 저렇게 시장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곡소리가 난다. 왜? 시장이 좋은데. 곱보스, 아, 맨날 뭐 나온 얘기긴 하는데, 곱보스, 이거 인버스 거꾸로 가는 거, 거꾸로 가는 걸 탔다가 지하실도 뚫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르는 거에 반대에 베팅하는 상품에 어떻게 생겼냐면, 있습니다. 이게 코덱스 두 배, 레버리지 두 배 인버스인데, 차트거든요. 이 와중에 코스피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는 분이 있죠?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이 상품은 저는 웬만하면 진짜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내려가요. 정말 장기적으로 내려가다가, 물론 대박이 있죠, 이거. 내려가다가 우악! 이겨내면 우악! 이런 상품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 이 급격한 피래침을 노리고 하신다는 건 알긴 알겠는데, 물론 이제 다 온 것 같지. 이제 다 온 것 같기 때문에
약간 이게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 하여튼 다 온 것 같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는 저렇게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으니까 6월 인버스 2배 고버스는 지금 삼성전자 카카오 포스코 더불어 3,400억 개인이 네 번째 순매수로 했다고 하고 물론 그때 말씀드렸지만 고버스 같은 경우엔 당연하게 장기 보유하면 손실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그런데 저걸 사는 분들의 마음은 제가 100% 이해합니다. 왜? 아니 사람들이 너무 바보 같아. 저한테 이게 정말 바보 같아. 왜? 형 뭐가 바보 같은데요? 그러면 생각해봐. 테이퍼링 있지, 앞으로 금리 인상 있지, 유동성 줄일 일만 남았어. 근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는 거야? 이건 시장이 뭘 모르는 거야. 앞으로 빠질 거야. 오르더라도 그 다음에 오를 거야. 그래서 이걸 기다리는 게 맞지 않냐?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장은 저보다 똑똑하죠. 저보다 똑똑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리고 안 내려오나 그러니까 시장이 똑똑해. 저도 이 생각합니다. 저도 야 이거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할 거 아니야. 자 그때 주식이 빠지겠지. 그럼 내가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아 하고 있으면 여기다 넣어줄 테니까 나를 밟고 가자. 아 훌륭한 계획이에요. 제 계획과 똑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훌륭한 계획이니.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냥 가든가 그냥 가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입을 쩍 벌리고 있었는데 입을 깨고 일로 가든가 입이 찢어지던가 아, 거기가 입이 아니었구나 거기가 입이 아니라 절로 가던가 두 개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던데 뭐 하여튼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뭐 좀 안 오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이해는 합니다. 왜? 박스권이잖아 코스피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지금 한 6개월 박스권이니까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주름을 다 볼 수 있다. 무한정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올라가면 팔아야지 라는 그렇죠 라는 생각인 건 알겠습니다. 저도 100% 박스권 대응 오케이. 근데 그래도 고버스는 그 굳이 두 배 레버러지 화이트들 생각은 하지만 이런 생각이 있다 많다는 것과 또 이해하죠. 또 왜 우리 또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족보에 있는 그림이에요. 족보에 있는 그림. 상승 쐐기형 하락 쐐기형 많이 나왔죠. 요거 딱 정교하게 그리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다가 요거. 요게 또 족보에 있다. 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축하해. 네가 아직 눈을 못 떴구나. 눈을 크게 뜨고 정교하게 그려봐. 형 뭘 정교하게 그렸더니 그걸 요렇게 그려갖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정교하게 그리면 이거다. 그래서 아이 이런 언제죠? 그거 유치원생도 그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 이거 우리 엄마도 그래. 이게 형 이게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대이 사람이 그거 모르고. 알겠어. 조금 더 정교하게 어려운 걸로 보여줄게. 그래서 뭔데요? 자, 너 이런 거 모르지? MACD 다이버저스라는 게 있어. 이거 제 옛날에 트레이더 시절에 많이 들었던 건데 그게 왜요? 잘 봐.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자, 이게 무빙 에버러지죠. 이동 평균이라는 건데 보조 지표입니다. 봐봐. 여기서 이렇게 점점점 고점이 내려가잖아. 그치? 근데 얘 고점은 점점점 올라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보조지표의 고점은 내려가는데 이 실제 주식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한마디로 같은 건데 얘는 방향이 이렇고 얘는 방향이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표현으로 다이버전스다. 저한테 보내주신 그림입니다. 다이버전스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거에 따르면은 그죠? 이 교과서 이거 다이버전스가 나면은 프라이스가 있고 이렇게 다이버전스니까 한 놈은 이거 한 놈은 이거면 이거다. 이렇게 그쵸. 이런 그림 그 많이 받아봤는데요. 충분히 논리적이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너무 기억리에 그 심취하시며 그래서 했다는 거는 저도 100% 이해를 합니다. 아 이런 훌륭한 논리가 바탕이 돼 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게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너무 이 전투에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배워먹기를 이제 기금 운용 하다 왔으니까 포트폴리오 전체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거에 모든 알파와 오메가를 맞췄거든요.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A 국면, B 국면, C 국면, D 국면에서 나는 어떤 원칙과 어떤 계획으로 이 전체를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떤 종목종목을 넘어서 어떤 전투 여기에서 여기 이런 걸 넘어서 내 원칙이 무엇인가 사실은 가면 많이 배우죠.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저런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운영을 한다면 고가 매도 저가 매수와 고가 매수 저가 매도라는 원칙이 약간 부딪혀요. 이게 아니 당연히 고가 매도 저가 매수 이거 아닙니까? 이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시장이 이렇게 달려요.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이때 더 사야 됩니까? 왜냐면 시장이 가고 있으니까 주마가 편한다고 말은 달릴 때 채찍질 해야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사야지 빠질 때는 조심해야 돼 팔아 이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빠질 때 사고 이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철학적인 문제에 가깝긴 한데, 조금 쉽게 말하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늘릴 시점이 언제냐? 점점점 올라갈 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여기다가 편자질을 해서 말을 띄워야 되니까, 뭐 이럴 때 시장 좋으니까 팍팍팍 더 사면서 가야 되냐? 아니면 이럴 때 사야 되냐? 포트폴리오 전체를 운용한다고 했을 때 이거부터 사실은 원칙을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마다, 철학마다 다릅니다. 내가 정말 단타 같은 걸 잘할 수 있으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지만, 포트폴리오 전체를 운용했을 때 우린 이렇게 해요. 기본적으로 기금이라고 했을 때 큰 기금 원칙은 이거예요. 내려갈 때는 가볍게, 올라갈 때는 무겁게. 여기다 붙여놨었어요. 여기다 앞에다 딱 붙여. 내려갈 때는 가볍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무겁게 올라가자. 이게 원칙인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주식이 지금 연초에 이렇게 들고 있어요. 100으로 비중을 40, 40, 40 해놨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갑니다. 주식이 70으로 올라갔어요. 요즘처럼 시장이 좋아서 3,300 막 넘고, 그래서 주식 비중이 갑자기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거를 뭐 매일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뭐 분기에 한 번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비중을 좀 맞춰 놓습니다. 물론 주식을 엄청나게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연초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40에서 엄청나게 늘어났긴 했는데, 그래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요. 한마디로 비중을 줄인다는 거지 주식 전체 절대 금액을 줄여서 주식을 팔아라 이 뜻이 아니라, 이게 포트폴리오 운용의 우리 원칙이었어요. 점점점점 올라가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주식 비중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볍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반대로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무겁게.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간다며 이걸 굉장히 길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한정 전쟁을 하는 거, 요번 한번 전투가 아니라 길게 봐서는 올라갈 때는 가볍게, 내려갈 때는 무겁게, 점점점점 올라갈수록 가볍게, 또 언젠가 또 조정을 받겠죠. 내려갈수록 무겁게, 그럼 올라갈 때는 여기서 무겁게 올라가니까 최대한 이익이 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기금 운용할 때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거꾸로 하죠. 어떻게 거꾸로 한다? 유명한 거죠. 하이먼 민스키 차트인데, 우리는 처음에는 무겁게는 개뿔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는 무겁게인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올라가면 슬슬 관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가볍게 사요. 최대한 가볍게. 무섭거든. 여기보다 조금 올랐어요. 최대한 가볍게. 한 100만원만 사볼까? 그럼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면은 대량 매수를 해요. 그러면 위에서 짱 무거워져요. 어머어머, 머리가 이만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기 조정을 받으면 원금 손실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현실을 부정합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왜 현실을 왜 부정해야 돼? 좋잖아. 여기서 여기로 올랐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어. 근데 그게 아니라 현실이 부정인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서 짱 무겁거든. 그러니까 여기로 오면은 현실은 부정이야. 에에에, 이거는 가벼운 조정이다. 곧 온다 얘들아. 이건 이 정도 가벼운 조정이지. 곧 간 어? 곧 간 어? 곧 간 어? 하면 여기 온 패닉. 여기는 이미 원금 손실이고, 여기는 대폭 손실이거든. 지금 손실이 한도를 넘었어. 지금 뭐 난리 났어. 여기는 패닉이야. 그럼 이제 난리 나죠. 뭐 투매 나오고, 무슨 미네르바 나오고, 이 세상 더럽다 해서부터 온갖 욕이 다 나오고, 이 새끼 저 새끼 형들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오면은 살 돈도 없지만 이미 누워있지만 무관심이야. 이젠 안 봐. 안 봐, 안 봐. 그런 쓰레기 같은 거 왜 보냐? 안 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전투에서는 이런 이론이 통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길게 포트폴리오를 긴 전쟁으로 20년 30년짜리 전쟁으로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거 무겁게 올라갈수록 가볍게, 어딘지 모르지만 점점점 가볍게라는 게 주식을 아예 팔아라는 뜻이 아니라 내 비중을 조절하다가 내려가면 내려오죠. 여기서 또 무겁게 또 이렇게 갈 테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또 방향이 되죠. 우리는 거꾸로 하지만. 자, 그러면 이건 뭐 이게 가장 기금 같은 거 운영할 때 아니면 내 포트폴리오 운영할 때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얘기 맞아요. 종목 단위 운영은 사실은 하나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정말 잘하는 분들도 많고, 뭐 고감에서 저감에도 이런 걸 얘기하기 힘든데, 하나 예를 봅시다. 그냥 뭐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고, 우리 완전 어디에나 통용되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큰 기금에서 아마추어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보면, 현재가 이래요. 삼성전자 30, 카카오 30, 네이버 30으로 시작했는데, 삼전이 뭐 좀 빠졌다고 칩시다. 지금 빠진 건 아니지만 한 20대고 카카오가 두 배가 됐어요. 60이 됐어요. 팍 늘었어. 카카오가 다 해줬어. 네이버는 조금 늘고. 자,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가는 놈. 야, 카카오 봐. 이 밝은 미래 야 몰빵이다. 이게 있고, 두 번째, 야 차익 실현은 무조건 오라. 야 이거 많이 올랐잖아. 다 팔어. 다 팔고 다른 걸 사. 뭐 이런 두 번째 의견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큰 기금에서 할 때는 제가 정답이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철학 같은 게 다르니까. 포트폴리오 할 때 운영 원칙은 위험 관리죠. 목표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의 보장입니다. 목표가 하이 리턴인 분들은 지금 하는 말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이 리턴인 분들은 자기가 잘하니까 내가 그냥 몰빵해서도 잘 먹을 수 있고 잘 나올 수 있고 물론 잘할 수 있으면 하이 리턴 방법을 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잘 그냥 보통 무난한 노멀 피플이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을 원한다면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가? 자, 이제 첫 번째 전략입니다. 형들이 많이 가는 전략이죠. 가는 놈 몰빵 작전. 야, 카카오 봐. 30, 60 됐어.
가자! 가자, 가자. 야, 이런 바보 주식들, 뭐, 삼전, 뭐, 기타 이런 것도 씨, 오르지도 않아. 이 바보 같은 놈, 간다. 100. 삼전 팔어. 기타 팔어. 네이버도 팔어. 100. 올인. 그러면은 처음에는 카카오 비용이 30%였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77%가 됐거든요. 몰빵이죠? 많이 하죠 이거.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똑같은 일이 발생되죠. 카카오 30 들었다가 60 들었다가 자 맨 위에서 100을 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100을 들었을 때 여기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번개 날라갔어요. 번개. 여기서 요거 움직이면 번개 날라가요. 그러면은 이게 물론 철저한 자기 멘탈 관리, 철저한 원칙 이런 걸로 버티는 분들은 사실은 뭐 이런 자기 원칙이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여기서 손절이 나가. 손절의 원칙이 명확해요. 우리는 희한하게 다른 원칙은 별로 불명확한데 손절의 원칙은 명확해. 왜냐? 손실은 아프거든. 손실은 아파요. 이득을 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의 아픔이 훨씬 크잖아요. 손실은 아파. 이득 따위는 원칙이 없는데 손실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나는 뭐 어디서 봤다. 유튜브에서 봤어. 손절을 명확하게 하려더라. 여기서 보면 손절이야. 사실은 여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많이 먹었잖아요. 그럼 이게 갖고 있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왜 여기서 늘려갔거든. 손절이야. 조금 있다가 안 쳐다봐요. 왜냐? 난 손절했으니까. 빼! 내 HTS에서 MTS에서 카카오나 많이 오른 종목을 빼요. 안 봐. 그리고 몇 달 뒤에 갑자기 신문에 떠. 신고가 기록. 그러면 이렇게 살짝 보죠. 어우 야. 그러면 여기가 있어. 그러면 여기야. 그럼 세상 욕을 하죠. 뭐씨 뭐 어떤 유튜버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뭐 팔렸는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욕을 하고 야씨 니가 말이야 뭐 어쩌고 말이야 말이야 어?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완전히 조그만 종목이 아니라 대부분 대형주들이면 시간이 지나면 뭐 길게 봐서 우리 우상향 한다며 길게 봐서 이런 식으로 간다며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죠. 대부분 이상한 조그만 종목들 말고 그럼 대부분 이렇죠. 그럼 대부분 욕을 해요. 그래서 다시는 주식을 안 보리 이거는 사기다 이거는 도박이다 갑자기 그러면서 이게 가는 놈 몰빵 전략을 했을 때 물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왜냐 내가 굳건한 의견이 있고 이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내가 조금 흔들려도 뭐 이렇게 있으면 아니면 분할 매수 여기서 100 여기서 110 120 130 140 여기 갔을 때 150 뭐 이런 식으로 늘려가겠다. 훌륭한 전략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게 안 되거든. 그렇게 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올라갔다고 이제 가는 놈 몰빵하는 분들의 이런 현상이 많이 펼쳐지고 야 그러면 두 번째 차익 실현은 언제나 옳다. 자 카카오 봐봐. 60 갔거든? 먹을 만큼 먹었어. 다 팔아. 0% 이거 많이 합니다. 자, 나쁜 방법 아니죠? 나는 먹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언제나 옳죠? 언제나 옳은데 문제는 0% 한 다음에 여기서 돈이 한 60B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만히 보다가 안 오른 놈이 있지. 기타를 사요. 이게 그쵸 갑자기 사죠 보고 있다가 무슨 바이오가 있구만 아니면 뭐가 있구만 뭔 코인 있구만 이리로 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면 돈이 나왔거든. 그럼 뭔가를 또 가게 돼요. 희한하게 게다가 간 것까진 좋아. 이게 또 오를 수 있으니까 이거 팔긴 팔았지만 내심 쳐다봐. 왜 나는 고차익이라 팔았지만 조금 내려오면 사야지 이런 마음이 또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내려오죠. 왜냐 난 옛날에 여기 샀거든. 이걸 먹었어요. 내려오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찌질찌질한단 말이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서 여기 기껏해야 뭐 5% 빠졌어. 에이 내가 5% 하려고 이 짓을 했어? 한 뭐 7% 빠져 10% 빠졌다고 쳐도 에이 난 한 3분의 1 아니면 30% 정도 조정을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를 바라는 거죠. 저 여기를. 근데 보통 내가 기다리면 안 와. 신기합니다. 이게 CCTV가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라인은 죽어도 안 옵니다. 이쯤 가다 갑자기 하고 올라가요. 난 여긴데 입 쫙 벌리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안 와. 그럼 여기가 오잖아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것도 확실해요. 사죠. 왜냐 쳐다보고 있었거든. 난 이 주식이 원래 마음에 들었고 이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뭐 기다리고 어쩌고 하다가 전략 매도했기 때문에 내가 없잖아. 없을 때 가는 게 가장 마음이 급해요. 이게 빠지는 게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없을 때 가면은 와 그 괴로움이란 또 사죠. 덥서. 근데 문제는 여기 샀거든. 여기서 샀을 때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요. 네 아래에서 샀을 때는 뭐 그래 내가 길게 봐야 사야지 뭐 이러다가 언제 가겠지 모르니까 조금 빠져도 뭐 그냥 그러니 올라도 이게 뭐 움직이지도 않은 종목이지만 하다가 올라갔을 때하고 쩍쩍쩍쩍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때 여기서 샀을 때는 이 HTS, MTS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도 마음이 불안하지. 난 이미 여기서 한번 팔았는데 이 가격도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팔았어요. 비싸다고 생각을 했거든 이미 한번.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샀네? 야 이거는 멘탈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 이걸 잡을 수 있는 형들이면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손절 딱 요 정확합니다. 위 아래 위 아래 손절이 정확해요. 리듬감 있어요. 리드미컬하게 손절이 나가. 리드미컬하게 나도 모르게 원칙이다 하면서 자동적으로 나가면 올라가죠. 확실합니다. 내가 또 팔면 기가 막히게 CCTV가 있으면서 빠바바박 치고 올라가요. 물론 여기서 여기 움직임이 굉장히 큰 퍼센트냐 보통 몇 퍼센트 안 돼요. 왜냐 주식은 항상 그 정도는 움직이거든. 여기서 여기가 잘해야 10% 이 사이가 짧으면 5% 안 내외예요. 그게 원래 그 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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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기서 살 경우에 아래면 손절 위면 사고 아래면 손절 위면 사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기하고 있을 때하고 페이지 1하고 요 위에 페이지 2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희한해. 옆에서 보면은 페이지 1처럼 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 난 여기서 고가에서 한번 나갔거든. 여기서는 아래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안 쳐다보던 애들도 여기서 사면은 사고 손절. 사고 손절. 사고 손절. 이거 두세 번 반복하면은 여기서 벌었던 게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여기서 벌었던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관심. 없으니까. 에이씨. 뭐 이런 종목이 됐어. 안 봐. 그러면 버스 출발하죠. 그럼 나는 이 종목에 대한 비전과 비율을 맞췄어요. 정확하게. 근데 본 게 없죠. 심지어 마이너스야. 이런 경우가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차익 실현은 좋죠. 좋고 하긴 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떤 작은 종목들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길게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종목에 따라 정말 정말 다른 얘기죠. 이건 특정 종목이라고 얘기하기 정말 힘들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정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정적으로 또 이게 펼쳐지죠. 나는 원금이거나 손실인데 시장은 축제 분위기. 예를 들면 그날이 5천이 돌파했다고 쳐봐요. 코스피 5천 돌파 슈카홀드가 미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머나 얘들아 씨 모여서 막 야 너도 벌었냐 세상에 5천이야 야 너 얼마부터 벌었어. 나는 분명히 3천부터 투자를 했는데 코스피가 5천에 갔는데 온전이네. 뭐지? 아니 심지어 마이너스네. 나 3천부터 투자를 했거든. 근데 5천 갔는데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펼쳐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잘못됐다. 이 가격은 적절한 가격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 시장 탓을 하죠. 갑자기 시장이 뭔가 잘못됐고 시장에 문제가 있고 내가 아는 무엇인가를 시장이 놓치고 있어. 테이퍼링이 있을 거고 앞으로 긴축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엄청난 난관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걸 모르고 여기까지 올렸어. 이건 과열이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 돼? 과열이면 5천이 말이 되냐? 고퍼스를 하죠. 분노의 매도 배팅. 야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나는 올라갈 때는 못 먹었으니까 내려갈 때 먹어야지.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요. 갑자기 내려갈 때 먹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이제 고퍼스를 탑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산시장은 좀 찌글찌글하다가 한번 가죠. 그러면 난 고퍼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야. 그럼 나는 올라갈 때도 마이너스야. 뭐 내려갈 때도 마이너스야. 또 올라간 데 없어. 뭐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원칙이 없어서도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하고 그래 나름 분석도 많이 했는데 희한하게 아무리 아무리 올라가도 이제 쌓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투자 인생이 기니까 길게 전쟁적으로 바라보면은 한번 게임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 이게 N번 반복할 거 아니에요. 뭐 오늘 내일 투자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뭐 20살이면 50살까지 갈 거 아니야. 그게 N번 반복이 돼요. 그럼 N번 반복인 시대에서는 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시장의 오르내림을 대하느냐가 사실은 결정적인 수익률의 창출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대형 기금들 뭐 국민연금이 됐건 뭐 해외에 무슨 연기금이 됐건 미국 무슨 기금이 됐건 대부분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죠. 앞으로 뭐 기금 수요가 많이 있어서 돈이 많이 나가니까 기금이 고갈될 것 같다는 말이 나오지만 기금이 운용 실패로 파산했다는 말은 거의 없어요. 20년 30년에 걸쳐서 기금이 운용 실패로 파산했다는 말은 진짜 듣기 힘들어요. 왜냐? 아까 같은 기본 원칙으로 하니까. 올라갈 때는 무겁고 내려갈 땐 가볍고 올라갈 때는 무겁고 이게 길게 봐서 이렇잖아요. 당연히 이렇죠. 이건 알잖아. 이런 아는 상황에서 가니까 설마 기금 운용 실패로 파산한 거 리스크 관리 잘못했을 때 가끔 있습니다. 어떤 미친놈이 무슨 뭐 일본 주식 뭐 숏 뭐 몇 조 쳤다 이래갖고 베어링 날아가는 거 뭐 그 정도 되는 거 아니면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를 가장 원칙으로 하니까 그 중에서도 이런 거 포트폴리오 운영 비중 조절의 원칙으로 가라. 시장이 움직였을 때 너무 내가 액션으로 해서 이거를 다 맞추겠다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3천이 고점인지 아닌지 누가 보더라도 좀 빠질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오를 것 같긴 하지만 고점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우리 전문가 말고 전문가분들은 그분의 방법대로 하면 되고 우리들은 비중 조절을 좀 하는 쪽으로 하시면 어느 상황이 와도 올라갈 때는 조금 덜 먹겠지만 욕심을 좀 줄이는 거고 내려갈 때는 당연히 좀 덜 깨지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팔 때도 분할매수 분할 매기적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냐 수익률이 높냐 그게 아니라 시장이 평균 회귀할지라도 이렇게 이게 평균 회귀잖아요 보통 평균 회귀할지라도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여기서 여기 왔는데 별로 오른 건 없는데 벌었죠. 물론 가장 잘하는 분들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평균 회귀했을 때 나는 벌 수 있을까? 근데 반대로 하면은 시장이 우상향했는데 깨집니다. 신기해요. 시장이 평균 회귀했는데도 버는 사람이 있고 버는 기금이 있고 시장이 올라갔는데도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N번 반복했다 그랬을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고 있었냐. 한 번 전투에서는 물론 이렇지 않아요. 한 번 전투에서는 올라갔을 때 대박 나는 사람 있고 회귀했는데도 뭐 깨지는 사람 있고 많은데 이게 무한 한 10번 20번 반복된다 그랬을 때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여러분들 수익률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보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거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항상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가면은 종목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저 잘 모르고 야 알면 내가 많이 벌었지 알면 내가 많이 벌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에 많이 걸리죠. 내 전 재산은 2억인데 5% 수익률 나면은 1,000만 원 번 겁니다.
근데 나는 1,000만 원의 여윳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종목을 하나 찍어볼까? 이게 상한가를 치더라도 300밖에 못 벌어요. 더 중요한 거는 2억이 몇 퍼센트 수익이 나냐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내 전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게 비중 조절이고, 그게 적감해서 고감에 도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길게 봐서 N번의 승부인데, 우리는 이것만 하죠. 이 전투만. 이 전투만 하니까, 이거 홀짝, 홀짝, 무한 반복이잖아요. 홀짝, 홀, 짝짝 하면 좋은 거고, 홀, 홀 하면 나가는 거고. 뭐 가끔 도망쳐 그러고, 얘들아 뭐 먹었어, 뭐 대공황이다 그러고, 뭐 이제 그러는 게 이쪽만 주구장창 쳐다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 여기 있는 거를 전재산을 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이게 전재산을 만약에 내가 이 종목 사는 것처럼 홀짝홀짝에 넣는다, 인정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 수준을 넘었죠. 그거는 범인의 내 경기를 넘었어요. 비스트의 경기로 가는 거니까 내 전재산 2억으로 하겠다, 2억으로. 아 형, 이거는 형의 그게 틀렸어. 왜냐면 포트폴리오 이게 봐라, 내 전재산 2억인데 맨날 이걸로 보라 그러는데, 에이 이걸로 보긴 뭘 봐. 그럴 바 2억을 일로 넣으면 되지, 2억을 상한가로 넣으면 된다. 야, 그래,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저렇게 해서 대박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이제 제가 범접할 수 없는 훌륭한 분들이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 이거는 야수의 심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2억으로 홀짝을 하겠다, 훌륭합니다. 훌륭하신 생각인데, 잘못하면은 인생을 그 게임도 아니지만 그 인서트 모 코인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저렇게 포트폴리오 운용이나 아니면 길게 봐서 N번의 승부에서 원칙을 하는 거를 가면 뭐가 좋냐면은, 결정적으로 저는 정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이게 멘탈 관리가 돼요. 이게 희한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멘탈 관리가 돼요. 이게 멘탈 관리라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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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데, 이게 희한하게 주식이 좀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질 때 내가 좀 줄여놓잖아요, 비중을. 그럼 번 거 같아. 이게 희한해요. 이게 희한합니다. 실제 해보면 주식이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다 고점에서 빠졌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놨어. 뭐 10%건 20%건 30%건 40%건 절반인건 모르겠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 오면은 이상하게 번 거 같아. 물론 깨졌지. 물론 깨졌는데, 여기서 여기 갈 때보다 여기 100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위에서 뭐 한 60으로 내려왔어. 그럼 여기서 여기 내려오면 나는 한 3, 40 더 살 게 있잖아요. 그럼 번 거 같아. 그 오히려 좀 더 빠질 수 있나? 뭐 이런 기대를 해요. 그래서 언제 살지만 쳐다봐. 희한합니다. 이기쯤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잖아? 그럼 남의 3, 40을 사요. 이렇게 가. 이런 게 되는데, 반대인 경우에는, 반대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나 분할 매수, 분할 매토 같은 걸 하면, 희한하게 저 같은 이런 쫌생이들도, 저 같은 이런 요런 그 모기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도 멘탈 관리가 되더라. 그리고 자꾸 너무 이 주식시장에 온몸이 뛰어들지 않으니까 이 모기의 심장도 돈을 버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